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두 분이 같은 생각이세요? 확실합니까? 정답입니다. 외치기는 쌍바김이 제일 많이 외쳤는데 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바로 노래가 나와버리네요. 네. 자, 그때 당시에는 어떤 큰 뜻은 뭔가요, 여러분?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죠. 뭐죠? 우리나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뭔가를 하자 이런 거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개인주의보다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. 우리 교수님들도 이렇게 그만 배경도 다르고요. 그죠? 경험도 다르고 또 문화, 가치관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교수님 아십니까? 아, 많이 들어보셨습니까? 거의 뭐 90% 정답입니다. 네. 이제도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싶다거나 뭐 내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싶다거나 혹은 과거의 이렇게 사건에 대한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해서 본인이 경험을 하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의미를 좀 주는 것이.